아니, 아주 출근 시간 너무 이르지 않냐? 응? 아, 수습 기간 동안은 좀 일찍 가려고요. 어. 이제 맨날 제 등교 시간에 맞추겠대요. 오, 야,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해서 난리더니 어떻게 거꾸로냐? 이젠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제가. 이래서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비로소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그러나 봐요. 아야, 삼촌들끼리인데 자꾸. 아니 뭐 저 하루 이틀이냐? 저 난 괜찮으니까 가서 일이나 잘해. 응? 네. 그래, 종수 네 얼굴이 할미 얼굴이고 애비 얼굴이고 애미 얼굴이고 그거 하나만 잊지 말어.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래. 아이고, 오늘따라 우리 저 종손이 아주 든든하니 보기 좋다. 어여, 가봐.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야, 다녀오겠습니다. 너 좀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자려. 예. 조심해서 잘 다녀와. 네, 엄마. 네, 다녀오겠습니다. 첫 출근 축하해. 네. 아, 근데 형수는 어디까지 쫓아오시려고요? 아, 저 버스 탄 데까지 갈 건데요? 아, 정말. 아, 할머니,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제 마음이요. 꼭 철없는 큰아들 이렇게 학교 입학시키는 걸 신경이 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 먹어해라. 아, 죽을 살겠네. 오빠! 앉아, 앉아!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와. 이리야, 이따가 나 어. 퇴근하면 꼭 마중 나와 있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오빠.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아, 맛있는 거 많이 해. 조심하세요. 아, 아니, 엎어지면 코다는 군청으로 일하러 가면서 무슨 배역을 저렇게 요란하게 떠냐. 아우, 정말.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너. 에? 수고하세요. 어이야. 올라가다. 네. 아이고, 내는 언제나 한번 우리 남편이 출근하는 거 보고 살겠노. 아이고. 뭐라고? 야, 이거 며칠간 당분간은 아침마다 이거 피곤하게 생겼구만. 아우. 아, 비키! 알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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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가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요. 아 참. 근데 오늘 긴간 놀래면 안 된다. 왜요? 이따 보면 알아요. 되게 궁금하다. 네. 저기 종아야. 네. 저기 보건소 선생님이랑 좋아 지내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하니까 다니면서 신경 좀 써.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읍내다 어디다 아버지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 네. 나이 들면 다 그래. 자식 자랑하는 게 가장 큰 낙이고 자식 흉드는 게 제일 마음 아프고. 저 여학생들 치마 길이 조금만 짧아도 말들 많은 거 알지? 알아요. 조심할게요. 어서 가. 네. 오늘 어디 가세요? 어. 아니, 낮에 결혼식이 있어서. 네. 야, 저기 아버지가 데려다 올 테니까 좀 있어봐. 아유, 뭘 굳이 같이 가려고 그래요. 얼른 가. 다녀오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오랜만에 그냥 종아랑 같이 좀. 아침마다 당신 피해서 출근하느라고 난리인데. 어, 날 왜 피해? 보건소 선생님이 데리러 오잖아요. 아, 뭐하러 거기서 여기까지 얘를 데리러 와? 가뜩이나 동네 이목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그냥.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그냥 모른 척 가만히 계세요. 그래, 알았어. 아유, 참, 조금만 이따 나가라니까. 알았어. 아니 내가 이거 장만하려고 그동안 긴축재정 얼마나 했는데 반응이 이러냐? 안 이뻐요 이거?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이걸 같이 타고 다니자고 여기서? 그러려고 내가 긴간 것도 샀잖아. 자. 우와, 진짜 귀엽다. 저기 선생님, 이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잘만 타면은 이게 자전거보다 안전해요.
있어요.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출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정 서해안 천일염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은 저에게, 소금값 9,000원은 우리 이쁜 며느리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장 봉춘봉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네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누가 이쁜 며느리인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셔야죠. 아이고, 보나마나. 아이, 현애미, 네가 이쁘지. 아버님, 저는요? 저는 안 이뻐요? 아니요. 아, 우리 세기도 이쁘지. 동석, 우리 내기예요. 아버님이 예쁜 며느리한테 돈 내라 그랬으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예쁜 거예요. 그쵸? 아이고, 형님이 지실 텐데. 아니, 뭔 내기를 한다는 소리요? 우리 집 며느리들 누가 더 이쁜가 대결한단다. 아니, 뭐 그런 하나만 하는 내기를 하고 그래요. 지, 커서 올라가요. 아주머니! 아, 엠이야. 하나마나, 네가 더 이쁜 게. 아버님! 어, 그래요. 그러면 둘 다 아주 막상막하다. 그럼 됐냐? 자, 아니, 여기 우체국에서 전선으로 주소 다 뽑아놓는다 그랬거든요. 아유, 주소가 아니라요. 이제 박스에다 포장한 사람 이름들 죄 써놓는겨. 이름? 아, 그 작년에 택배 나간 것들 중에서 그 저거 사과 멍들어서 반품 들어온 것들 많았잖여. 그래서? 아, 그게 다 포장 타다뇨. 어? 아, 이름을 써야 누가 포장을 잘못했나 확인을 하지. 야, 순호는 이럴 때 보면 그냥 머리 잘 들어간대요. 응? 제가 악덕 업체에 적합한 뇌구조자님. 응? 뭐요? 형, 누나야, 잘 봐라. 응? 어, 야, 넌 그냥 포장 좀 신경 쓰라고 하면 되지. 꼴게 사람 기분을 그게 거시기하게 하냐? 아니, 너 재곤이 정말 자꾸 이럴 게 없어. 야, 야, 야.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에요. 야, 야, 야. 그랬어야지. 그만들 하세요. 그래서 다 만났어요. 그만들 하세요. 야, 아유. 내 자식 같은 사과요.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잔소리 그냥. 아이고, 숨차. 사과 놓자니 봐. 아니, 그럼 오늘 결혼식이 없는 게요? 난 또 말로만 들었지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요즘은 청첩장까지 돌리고도 깨지는 경우가 꽤 되나 봐요. 그 집 할머니 손녀딸 시집 잘 간다고 엄청 자랑하셨는데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기우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쪽 조건 맞춘다고 무리하게 혼순이 예단이니 해대다가 결국 쪽났대잖아. 정미 너 들었지? 그저 자네 같은 농촌 처녀는 말이야 농촌 총각이 지짝인겨. 아, 내가 무슨 농촌 처녀야. 아예 농촌에 살면 농촌 처녀죠 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종아도 봉원수 쌤이랑 사귀면 안 되죠. 조건으로만 보면 둘이 맞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미숭은 무슨. 아, 우리 종아가 어쩌서. 아니 종아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요. 봉호소 쌤 정도면 킹카 중에 킹카죠. 얼굴 잘생겼죠. 6년 <6년이죠>? 됐죠.